경기도가 24일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일대에서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진로문화체험부스,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 농구대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노동과 효행봉사 등 8개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청소년들이 경기도 청소년 상을 받았고 9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드론으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5월 24일을 경기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